현대자동차가 올해 고성능차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국내 첫 고성능 모델인 벨로스터 N에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라인업을 추가했는데요. 나아가 고성능 브랜드 신차 5종을 출시해 고성능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포부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1일 신규 변속기를 적용한 2020 벨로스터 N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변속기입니다. 기존에는 수동 변속기 모델만 있었지만 클러치 두 개로 변속을 자동화한 8단 습식 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추가돼 수동 기어 조작이 낯선 운전자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러치 작동 과정에 오일을 사용해 윤활과 냉각 성능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고 출력 275마력, 최대 토크 36kgm를 발휘하는 N 전용 가솔린 2.0 터보 엔진의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냈다는 설명입니다. 모델의 주요 개발 포인트는 접근성과 안전성입니다. 이번 DCT 모델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분들이 고성능 차량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했고 약 1시간 30분 동안 경기도 용인의 스피드웨이 서킷을 주행한 결과 벨로스터 N은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의 철학인 운전의 재미를 충족했습니다.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를 내고 급 커브 구간에 코너링하는 중에도 불안한 느낌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달리는 도중 일시적인 극한 주행 기능인 N 그린 시프트를 비롯해 정지 상황에서 최대 가속을 넘는 런치 컨트롤도 무리 없이 작동했습니다. 특히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5.6초로 기존 수동 변속기 대비 0.5초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벨로스터 N을 시작으로 올해 소나타와 아반떼, 코나, 투싼 등 총 5종의 N 모델을 선보이며 고성능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